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2 1 큐.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요일 안변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방금까지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통화를 이제 막 끊으셔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셔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뭐 비는 좀 그쳤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도 저희 셋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한번 오늘 얘기 또 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오늘, 아, 요즘 밀려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요일날 포항 집회 예, 예. 가시죠? 제가 포항이 11시에 연합뉴스 있는데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생방송이 있어서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다음 기차를 저는 기차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예. 늦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 한번 또 저희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처음 시작을 했으니 예. 폼을 열었으니 네 지금 그 뭐냐 누구지? 안진거 소장님. 아 저요? 갑자기 생각이 안 아니 변 대표님도 해야죠. 아니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변강세. 아 변강세는 변 대표님이죠. 안변세는 안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임센식당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공동 방송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참 일이 많네요. 제가 일요일 날 포항 가는데 세상에 주옥순이라고 하는 구구 엄마 버대에서 윤석열 앞잡이 하는 분이 뭐 변희 대표랑 저희들이 내려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상한 글을 올렸던데 뭐 오늘 이야기 드릴 게 많네요. 네, 송영길 대표님 어저께 잘 또 활용해 주셨고 자 변 대표님 네, 오셨습니다. 네, 원래 변 대표님 그냥 안녕하십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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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죠. 아니, 예. 주국순, 뭐, 문자라든가 아까 저희한테 테이블 막 보내주시죠. 예. 예. 지금 그, 대구 쪽에서 파악하기는 다 집회 신고를 내서 주국순이 네. 맞불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죠, 그죠. 김용민하고 같이 어울린 게 1년 넘었는데. 6월 달부터인가 시작했죠. 작년 6월에. 갑자기 제일... 오늘 초반했다는 뜻이. 어떻게 전 대표가 김용민하고 어울릴 수 있냐. 예. 이제 와서. 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 우파들하고 원래 안 하고 왜 종북이랑 노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성명서를 두 개를 돌릴 때 예. 저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훈한테 보냈었고 저는 이제 구속 반대 성명서를 예. 내가 보수 330명 다 돌렸거든. 맞아요, 맞아요. 거기도 주옥순 씨도 있는 거 아, 당연했죠. 예. 아, 그거 다 모른 채 하더니 예. 이제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뭔가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변희재를 괴롭혀라. 막아라,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갈수록. 제 변호사인 차기현 변호사도 이걸 핑계대고 사임을 했고, 네. 태블릿 변호사도. 아, 이제 변호사 중에도 더 이상 변 대표님의 투쟁에 동감 안 한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압박을 받거나. 완전 대놓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서 사임을 하고, 아. 좌파하고는 못 참겠다. 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태블릿 진실을 같이 파헤쳐 온 사람이거든. 그걸 좌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사임을 해? 변호사 사람이? 아니 뭐 언제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그동안 제대로 못 도와서 미안해서 뒤늦게라도 좀 열심히 하는 거고 그걸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태블릿 PC 온투에 대해서는 좀 너무하네요. 물론 저희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최기한 네. 변호사가 문제 삼은 사람은 백은종. 아. 그리고 이제 지옥순이 뭐냐 김종민. 그, 네. 그래도 앙진걸 임세현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 저희는 좀 온건하니까 그동안 백은종 김종민. 네. 김종민 같은 그 종북 세력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김종민 목사가 김종민 목사가 기독교 목사인데 기독교. 한국 기독교 정신 목사인데. 기독교는 종북 세력이 없는데. 김용민은 일단 뭐 학생운동도 내가 알기로 안 한 걸로 알고. 아, 그럼요. 내리고 피리고 아, 그분은 거기잖아요. 비운동권 아니었어요. 원래 이해창을 찍었었죠. 이해창을 찍었다가 네.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서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오히려 좀 제일 보수 아니에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빼고나 이런 종교적으로나 생각.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시죠. 보수적이신데 오히려. 예, 좀 요즘에 이제 근엄해지셨고 핑계되는 거고 이제 작업이 좀 들어갔구나. 아, 좀 윗대가리에서 어떻게 좀 막아봐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좀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거든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모르는 놈이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차기한 변호사는 주옥수에는 10년 이상 같이 보수운동 했던 사람들이 네. 그 태블릿을 다 같이 태블릿 중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반대로 따지면은 태블릿은 조작은 진실은 그럼 김용민이나 백은종도 인정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퍼트린 저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제 너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주옥수는 그거였거든. 완전히 우리 길거리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건데. 아 그렇게 써놨대요. 어? 변 대표 내 고향 포항까지 와서 종북좌파랑 놀아난다는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 아 이거 문자 내용 보면 니네 거기 오면 나도 거기서 맞불 할 테니까 일단 거기서 이미 만나자고 신고를 해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대구에서 집회 못 봤는데 대구도 자기 고향이에요. 어, 대구는 괜찮고 포항만 한데? 왜 갑자기 시기가 좀 웃긴데요, 근데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거 한호섭 상하실장이 좀 움직인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이거 이 한호섭 실장이든 이거 이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 동지들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의견 가지고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 범죄를 잡았는데 이거를 막아보겠다. 정말 죽을 준비도 해야 될 거야, 나 지금. 아니, 그러면은, 맞불, 어떤 식으로 우리 대비를 해야 될 거냐, 싸울 준비를. 아니, 김성진이랑 똑같이, 아, 근데 이런데. 싸울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뭐죠. 저쪽에서 좀 아마, 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마이크, 스피커 성능이 좋거든요. 스피커 크게 하고. 엄청 크게. 맞아요. 끌고 와가지고 이제 방해하겠지. 예. 세 명 정도 와서, 저희 초창기에 태진 집회 할 때. 그러니까 막 와 소리 질러. 한 세 명, 네 명이 와서, 막 차에 올라가서 옷도 막 벗고, 누구랑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치요? 욕을 해요, 막. 욕하고 그렇죠. 스피커를 쏘고. 뭐, 주옥순 씨는 또 다른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아, 그 집회를 못하게 해버려요. 아니, 막 책상도 와가지고 막 엎으려고 그러고.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스피커 끌고 들어오죠, 이제. 그 누가 일괄적으로 뭐, 돈 좀 되나 봐. 저런 스타일들은. 전투복 그 강민구가 나오면 좋은데. 네. 강민구 대표님 오늘 저기, 국민의힘 앞에서 홍준표를 제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당 용서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해주고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이제 포항을 오시라 그래야지. 주옥순하고 원래 강민구하고 원래 잘 맞붙였거든요. 아, 두 분이. 느낌 있네요. 네. 앙숙이라는 거죠. 강민구가 주옥순하고. 네. 내가 직접 붙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대표님. 그 와서 괴롭히는 분들은 그냥 오히려 제가 가서 그, 점잖게 아니 뭘 또 점잖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주옥순이 면회 와가지고 네. 면회 시간이 10분 동안 진짜 10분 내내 울다 갔어요 주옥순이가 울다 갔다 울다가 10분 내내 울다 갔다니까 주옥순이 네. 감옥에서 뭘 하면서 울어요? 어? 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울면서 그 감옥 보낸 놈들이 윤석열 한동훈인데 네. 뭘 하자는 건데 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변희 대표님께서 시사폭격 주옥순과 변절자들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해 보겠다는 건가라는 시폭을 지금 하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피곤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검찰 좀 들어보니까 이게 변 대표 말씀 맞아요.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게 보석 취소 청구도 그동안은 변 대표님이 왜 니들 보석 취소 청구도 안 하냐 고발 안 하냐 했을 때 이놈들이 무시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외면 전략. 왜냐하면 말려들면 자기들이 조작한 게 드러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이슈가 되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님이 문제 제기하고 진보 중도 인사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게 사회 이슈가 되니까 변희재를 제거해야 된다 뭐 대응해야 된다 하면서 보석 취소 청구 쇼를 한 거죠. 근데 보석 취소 청구도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흐름이 맞아요.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앞잡이들이 한쪽으로는 극우 극단주 세력한테 변대표를 공격해라. 뭐 이런 지령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뭔가 지령이 들어온 예, 것 같아요. 검찰한테는 보석치 어느 총회라. 라인이냐, 이제 이게 저쪽에 강승규 라인인지 한우성 라인인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보석 취소 청구 들으면 이제 진짜 또 감옥 들어가냐. 벌써 몇 번 질문 받으셨는데 여기저기서도. 정말 2주째. 보석 취소 청구가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왔다. 예. 네, 안 들어왔다는 게 팩트고 현재까지.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보석 취소라는 게 인신 구속을 다시 시킨 거라는 말이에요. 네. 법원이 이 사람은 도주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재판 받는 사람은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는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 빼곤 없다는 거여서 이 판사들이 완전히 지령을 받고 그냥 윤석열 정권은 나는 그냥 한 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요 그냥 혹시라도 저 검찰의 체면 때문에 과태료 한 100만 원 내는 거 그 정도로 끝날 거다. 네. 근데 웃긴 게 지금 확인은 했는데 보석금 몰수 청구는 들어왔는데 실제 네. 보석 취소 청구는 안 들어왔으면 지금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만 한 건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네. 보석 취소가 안 되면 모일 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죠. 우리가 보석 취소하면서 이제 예. 너가 보석 조건 오겠으니까 네가 보석 조건 지키기로 한 보증금도 몰수할 거야잖아요. 논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법원에 신청해서 이제 그 전문을 받아봐야 되는데 또 법원 또 우리가 법원을 또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잘 협조를 안 해줘요. 아. 예.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없어진 건 아니고 기피 신청된 재판부가 있는데 있는데 이제 이 우리 거를 못 따르게 돼 있으니까 네. 그 재판부가 뭐 잘 협조 주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이 보석 취소 전문을 지금 네. 아, 안 주고 있다 안 주고 있어요 이거 달라고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 네. 주고 있어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진보 정도 보수 할 것 없이 근데 날짜 상황 같은 이건 뭐 하긴 했는데 제가 맞아요 이제 혹시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13일 살다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2심을 그냥 그대로 빨리 때리겠다는 건데 현재 이 김한수라는 증인이 채택돼 있고 네. 이 김한수가 지금 법원의 모든 소리를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 근데 김한수 증인 채택은 법원이 먼저 제가 진정했기 때문에 이 위메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재판은 없애? 협조는 안 해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법원이 이제 김한수 집에다가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받고 있어 아무것도 지금. 네. 아. 그걸 폐문 뭐라 그러더라 폐문 뭐 해가지고. 수치거절, 폐문 수치거절, 뭐 주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눌러도 그냥 안 나와서 안 받아버리고 있죠, 지금. 그건 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재판이. 그래서 뭐 이걸 그냥 당장 뭐 불러서 선고해서 즉각 구속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런 작업은 하겠죠, 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근데 지금 판사들 분위기가 이번에 최은순 감옥 가듯이 이 정권이 정말 뭐 5년, 10년, 20년 갈 것 같진 않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뭐 그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조인들도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도. 네. 근데 이 보석 취소 조건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대 헌법으로 뭐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아까 그러니까 그때 그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제가 계속 싸웠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보석이 되면 재판만 잘 나오면 되는데 왜 집회 자유를 침해하냐 이거야 헌법상의 자유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했는데 그걸 바꿔주겠다는 판사가 잘렸어요. 아, 그 보석 조건을 바꿔주겠다. 그 보석 집회는 빼준다. 아, 빼준다. 아, 헌법상의 권리니까. 그 사람이 잘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자마자 기피 신청이 들어가 버리면서 그걸 지금 못 고쳐놨거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꼭 변대표 사건을 떠나서 이 보석은 일종의 법률적인 행위고 집회는, 집회표는 헌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보석 조건이라는 게 일단 도주나 증거인멸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판 받잖아요. 우리가 안 받겠다는 건. 변대표님 지금 재판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아니 뭐 도주할 게 아니라 맨날 방송에 나와요. 동선이 보여. 생방에 그렇죠. 나오니까. 일주일에 방송 한 15개 정도. 그리고 집회.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석 조건문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는 저희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실제로 그걸 악용을 했거든 검찰이. 그렇죠. 멀쩡하게 재판 잘 나오고 있는 사람을 집회했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 가두라는 건 이거 완벽한 헌법 침해거든요. 예. 그것도 사건도 다른데. 그것도 사건도 다른 사건 거죠. 사건 다른 거 갖고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 대표님이 보석 조건에는 JTBC 태블릿 관련된 일정한 제한이 걸려 있는 거지 우리가 밝혀낸 변 대표님 밝혀놓고 저희가 힘을 싣고 있는 태블릿 PC2 요즘 장시호 씨가
김용민 TV하고도 소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저한번 해주시는데. 그건 정말 조작이. 문자 왔다 갔다. 제가 태블릿 PC5는 조작 우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태블릿 PC2는 저도 조작이 확실하다. 확실시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정도로. 근데 이건 보석적으로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뒤늦게 밝혀내신 거고, 저희도 읽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진짜 이상하다. 근데 장시우 씨가 좀 이상한 행태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태블릿 PC2 문제 제기한 것이 어떻게 보석 취소 권이 됩니까? 주로 태블릿 PC2에 대해서 한동훈한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데, 특검 4팀 니들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쵸? 심지어, 이제, 이게 진짜 그 당시 재판 때 벌어진 일인데, 재판부가, 야, 태블릿 이미징 파일 줘라, 피고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검찰이 안 주는 거야, 두 달 동안. 네. 그래서 내가 판사한테 문제 제기한 거야. 이 보석 조건에 태블릿 관련 집회가 안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검찰청 앞에서 태블릿 이미징 파일 달라는 집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조건을 바꿔주겠다 했었거든. 그렇지, 다른 태블릿이잖아요. 완전 다른 태블릿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태블릿 무슨 뭐 요금 인하나 이 집회도 하면 안 되냐, 이거야, 지금 상황을 보면. 아, 그렇죠. 태블릿 요금 인하. 아니, 어제, 우리, 그, 고속도로 게이트 토론하는데, 이제, 임세훈 소장님도 발표하고, 저도 발표하고, 박진영, 우리, 이제, 백봉, 오골계, 이제, 패밀리들이잖아요, 제가. 박진영 본장 발표하면서, 예탄과 본탄이 지금 55%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얘를, 성현 견적, 성현 견적은 박진영이 받았는데, 본 성현 안진거리 언니나 다른 것도 하고, 제가 의문에 입혔잖아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사건이라 이거지, 태블릿이도. 다른 건이요? 임 소장님은 이번 주에 방송한 것 좀 소개 좀 하세요. 아니 좀 말씀이 아직 안 끝났잖아. 그래서 좀 그래서 그때 판사가 이건 타당하다 바꿔줄게 했는데 다음 주에 잘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 그 판사는 아예 변호사 하나요 지금? 아니 보직이 바뀌었죠. 보직이 변경된 거예요. 바뀐 다음에 우리가 전화했어요. 옛날에 양승태 때도 보면 은근슬쩍 재판부에 개입을 한다니까요. 이분이 태블릿 파일도 주도록 했고 보석 조건도 완화해 주려고 하니까 바로 잘렸거든. 아 그분이 그거 포렌식 자료 준 판사분이야. 못 쫓지 주라고 했는데 잘려가지고 못 쫓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전화했더니 많이 그 원칙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연락을 했더니 엄청 압력 받은 거야 엄청. 그렇죠. 희한하다. 근데 그럼. 근데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2 그 이미징 뭐 일부 파일은 받았잖아요 내부 파일에. 2. 장시호 태블릿 파일. 다른 사건에서 받은 거고. 예. 원은 못 받았어요. 지금 원은 못 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원을 주겠다는 데는 못 받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순간에 까였습니다. 원은 이제 최소한 거다라고 하면서, 텔피시도 안 주고, 안에 내용물도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놈들이. 근데 이제 원은 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다음 달에 2심이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뭐 100% 이길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럼 이제 또 이제 줘야 돼요, 이제는? 아니, 또 상고하겠죠, 한동훈이가. 또 한동훈이가. 아니, 달아 없어지겠다. 그거 썩겠다. 자, 그 다음에 장시호가 요즘 이상 행동하고 있는데, 그건 김용민, 아니, 밴 대표님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임세훈 소장님도 요즘 뭐 방송 더 늘어난 것 같던데, 오마이 TV로. 아닙니다. 좀 이따 또 스픽스 빡친단 가시고. 네네네. 좀, 요즘 뭐 어떤 거 했어요. 그 다음에 고속데이터에서 톤을 갖고, 오늘 지금 온인영이 상임위에서 또 미친 일만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켜고 본데, 보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진짜 얘네들 너무 뻔뻔한 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거 선서했나요? 나 선서하는 거 못 봐가지고. 선서했나? 상임인 선서 안 하나요? 상임 선서 안 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아니, 너무 아닙니다. 거짓말을 뻔뻔하게 처음에는 자료를 다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하는 게 제가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있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왜 바뀌었는지가 있는 자료. 그거는 그렇죠. 보니까. 영역이 변경하려고 했던 거. 보고서. 네. 그다음에 월간으로 이게 또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월간 공정 보고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놓으라 하니까 없대요. 왜 없냐? 구두로만 했대요. 근데 나중에 나왔어 그게. 다른 의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준호 그러니까 의원이 심상정 달라고 했는데 없다 했나 한준호 의원이 바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실무적인 것도 다 판단 못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뱅뱅 돌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민주당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쟁점화하고 게이트라고 해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다. 이거는 원안으로 해도 이상하고 바꾼 거 대상에서 그래서 못한다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질질 끄는 거. 난 진짜 가서 한 대 때렸을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뭐 답답하시면 상임위 최대 성과는 뭐냐면요. 이게 중대한 2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55%가 바뀌려면 기술검토, 환경검토, 그다음 PC 분석 이런 게 다 있어야만이
예를 들면 착수보고 때 바꾸든 중간보고 때 바꾸든 큰 거 있어야 되는데 온일용이 실토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가 없다. 없다. 도면 보고 그냥 같이 논의해서 말로 했대요. 말로 보고받고 논했대. 이게 오마이뉴스가 11년쯤에 특종으로 썼거든요. 얘들 보니까 보고서도 없이 했다. 이번 여러분 비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강득구와 정동경 전 군수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취소를 했대요. 아. 근데 이게 날짜도 다 틀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량으로 막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괜히 프레임 짜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이게 괜히 논쟁이 될 거라서 그래서 내가 백지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날짜가 틀립니다. 여기가 먼저 펄펄 뛰고 백지하겠다니까 그때 기자회견하고 TF 만든 거거든요. TF는 12일날 만들었는데 지가 취소하는 건 7월 6일에 했어요. 근데 말로는 나가서 이재명도 이거 뭐라 그러고 이재명도 TF 만들고 이래서 내가 취소했대. 날짜조차 기본적으로 다 틀립니다. 네. 거짓말을 그냥 나불나불 걸어요.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해. 진짜 심상정 의원한테는 심상정 의원까지 괴담에 동참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빠지는 뭐야? 뭔데? 아니 이게 왜 괴담인데요? 네. 어? 일단 지금 현안이니까 잠시 살펴봤고요. 다시 근데 이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예, 보다가 껐어. 내일 1시 20분에 그 거짓말쟁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안으로 지목된 강득구 의원과 정동근 전 군수, 임세현 소장님, 김현성 부원장님, 안진걸 등. 근데 사실은 민생경제연구소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고 했으니까. 일단 제가 1시 20분에 반박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요 정도 짚고. 1시 20분 아닌가? 네, 내일 1시 20분이요. 국회 오후 1시 20분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 장시호 씨가 계속 재밌고 재밌는 행태를 보이는데 김용민 TV에서 보낸 막 문자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문자를 공개했고. 네, 그 이야기도 좀 하고 계세요. 너무 웃기죠. 내가 또 김용민 목사 TV에다가 문자를 보냈고. 네. 아, 보냈나요? 네. 그것까지인지 못 들었어요. 하여튼 보내서 한번 만나자.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장수가. 하겐다즈? 예. 제가 그래도 오늘 하겐다즈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시지. 여기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예.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 장시호는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 태블릿 진실을 밝히겠다는 쪽 채널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예.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야, 계속. 한동훈이한테. 그래서 저희 미디어치도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장시호한테. 한동훈은 너를 구해줄 수 없다. 네. 미디어치로 와라. 네. 이런 문자를 보내서 장시호가 이제 그걸 공개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 저는 공개할 거라고 봐요, 조만간에. 그리고 네. 이제 이 끊임없이 한동훈을 압박을 해서 자기를 지켜라.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구조적으로 절대 장시호를 한동훈이 구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조작에 걸렸는데. 그렇죠. 어떻게 구해주냐면 조작에 걸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시켰을 텐데. 그럼 그거를 내가 다 시켰으니까 우리 시호는 죄가 없어요. 이럴 거야? 한동훈이가? 그렇죠. 정반대로 하겠지. 아니, 그렇죠. 정반대로 하겠지. 저걸 갑자기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정말 장시호 믿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로 가면 장시호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장시호가 뻔히 알고, 한동훈 압박도 할 겸 우리 쪽이랑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넓히려고, 누가 문자를 보내도 답변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민 TV뿐 아니라, 저 자충우돌 김성수 TV 변강세조 팟빵 팀도 지금 네. 문자를 서로 이제 보내고 아 진짜로요? 누구든지 먼저 김성수 장시호 만나자 누구든지 장시호 씨가 만약에 진보 유튜브 나와서 일종의 양심 선언 또는 뭐 정황 설명만 해줘도 엄청난 뉴스잖아요. 특검 사팀 뭐 특검 전체를 떠나서 일단 특검 사팀 윤석열 한동훈의 그 그자들의 행적은 진짜 범죄적인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남성 분이어서 불편하시면요 임세현 식당으로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장시호가 저렇게 까불면 어느 순간 장시호 그냥 야밤에 체포되는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미국 살지 않아요? 다른 혐의로 왔다 갔다고 다른 혐의로 지금 이 자기 위치 정보를 숨기고 있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온 것 같아 한국에 위치 정보를 숨기고 있는데 다른 혐의로 잡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태블릿 조작 혐의로 잡을 수도 있어요. 윤선열 한동훈은 별짓을 다 할 사람이 태국 수사가로 그냥 딱 체포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네가 다 덮었어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시호는 지금 내가 계산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잘못 시간 끌려가는 어느 순간에 잡혀간단 말입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하는 정부입니다. 진짜 아니 장시호 씨는 역사적 경랑에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너무 경황도 없고 무서워서 태블릿 PC2를 최순실 이모 거라고 했다. 특검이 시킨 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장실실 비난하겠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아, 너무나 무섭구나. 안 됐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생각할 겁니다. 위로해 주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김용민 목사님이든 베네 대표님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뭐 네. 거의 무죄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 장시호가 저지른 무슨 네. 증거 조작이나 위증이나 네. 네. 다 협박을 통해서 이거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뭐 법적으로는 무죄니까. 근데 저렇게 만약에 한동훈하고 지금 또 이 뒤엉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 이제 이 탄탄한 공모관계가 돼서 어마어마한 징역형 살 수가 있어요. 2심 정도. 그렇죠. 나중에는 진짜 다 밝혀지면 큰일이 되겠죠. 그 전에 본인이 빨리 와서 이 사건을 정리해줘야지 숨어 있다가 뒤엉켰다가는 그냥 공범 정리되는 거야, 한동훈하고 이제. 예. 그 지금 그 속보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네. 맞불집회 세력이 만만치가 않네. 얼마나 오길래 다 모으는 거예요, 이제? 네, 떨궈진 다 모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일단 대구 써야 되는 거야? 대구의 그 부방대 집회 근데 이게 부방대 집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건데 부정선거 패거리들 중에서 지금 공동주체 명단이 해병대 경호단. 해병대까지요? 310 특명단하고. 아이고. 310 특명단 뭐냐면, 30 그, 박근혜 탄핵 그 헌법재판소 판결 때, 그때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네. 박근혜 씨 탄핵 반대. 뭐 진짜 지령 내려왔네. 아니,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네네, 가만히 있다가. 박근혜 탄핵에 유력한 근거로 악용되었던, 심지어 증거로도 제출되지 않고 악용만 한 거잖아요. 상징조작으로. 그것을 밝혀낸 분들한테 왜 그럽니까? 이 제정신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구 부방대하고 울산 경남 부방대, 하여튼 부정선거 그 사익금 패거리들, 걔네들하고 대구 경북 포항 애국단체 연합, 그 법인 대충 대충자가 좀 아는 사람들인데 웬만한 떨거지를 다 모았어요 이거. 그러게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렇게 모은 김에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나지 딱인데 이렇게 모으면은.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규탄 집회 하시면 되죠. 박근혜 탄핵 무효하고 윤석열 한동훈 그 조작 수사 날조 패거리 네. 조작 진실 촉구 집회 하면 딱이 맞는데 왜 포항에 들어와서 이거 방해하려고 그러나 이것들은. 예. 지금 뭐 홍준표 다음 권정지 10개월 때렸다는 속보도 올라오네요. 아무튼 아 홍준표 지금 예. 다음 권정지 10개월이면은 윤핵관이 아니면 그냥 잘못은 했지만 군복이구나. 결국에는 이제 그 총선 때 까불지 말란 얘기네. 예. 총선 때 빠지란 얘기. 그렇지. 총선 때까지 이제 개입 못하는 거죠 뭐. 당원이 아니니까. 예. 총선 때 빠지란 얘기. 예. 있습니다. 아유 아까 강민구 대표님 국민의힘 앞에서 결사 반대 집회하던데 또 위로를 드리고요. 자 아무튼 우리 변 대표님께서 애써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미디어치 독자 모임 산악회 그다음에 정통보수연대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맞서는 정통보수연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진단하기에도 태블릿 PC2를 중심으로는 상당히 지금 공론화가 됐다.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손혜원 전 의원님 등까지 나서면서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도 쫄았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지금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건 윤석열 한동훈을 보내는 무언의 시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보수 쪽에다가 누군가 호루라기 불었다면 보수 절대 이렇게 자발적으로 안 모입니다. 네, 그렇죠. 호루라기 누가 불었거든요. 저거 아마 저 시민사회 속이나 이 국정상황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태블릿 진실을 막아보겠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보수 떨거지들 네. 지금 그런 거는 왜냐하면. 네. 이 퇴진 집회, 촛불 집회가 한지 언젠데.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설치냐고. 작년 6월부터 그 태극기 촛불연합 변인대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이 시작했고요. 저희가 촛불행동에서 8월 달에 퇴진 집회 동참하면서 가을쯤에. 가을쯤에 저희가 안 된다.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로 확대자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뭐 저희 민생경제 다 붙은 거거든요. 민주시민 기동연대 양희상 목사님. 거의 지금 한 7, 8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포항 집회하는데 이 영남 더 됐죠. 1년이 다 됐어요. 영남권의 그 보수단체를 네. 다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령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건 지령이죠. 네. 가서 난장판 만들어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막 몸싸움도 해갖고 아예 이런 거 있잖아요. 진보 중도 보수가 아름답게 연대해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난날의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또 난장판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둘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이건... 대구에도 제일 처음에 간 게 대구를 갔잖아요. 그렇죠. 좌우중도 대구, 각자 그 전국 순회가 대구 첫 번째 부산 두 번째 가장 보수적인 동네부터 먼저 갔는데 대구에 있을 때도 굉장히 평화롭게 이루어졌어요.
그 누가 누가 그럼요. 망해하지 않고 대구 부산에서 네. 지나가는 시민하고도 다른 분들 시민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네. 지금 이제 사료를 좀 투입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얘들은 사료 투입까지 움직이구나. 사료. 그렇죠. 이제 뭐니 사료 핏돈 뭐니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아. 저희도 포항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포항에 이번 주를 내십니다. 더 많은 분들 모여 주십시오. 우리 뭐 포항이 멀긴 하지만 요즘은 KTX로 가니까 얼마 걸리던가요? 저는 제가 12시 반에 가니까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 포항이 네, 3시 대구만은 더 가까운데 또 네, 대구 포항 가니까 포항은 또 차가 많이 없어요. 네. 다음 임생 소장님도 연합뉴스 TV 인터뷰 방송 출연까지 하고 부랴부랴 오시니까 여력이 되시면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힘 모아주십시오. 특히 배 대표님 보석 취소 청구까지 지금 물론 그 이놈들이 뻥만 쳤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 대서특필 됐잖아요.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해서 지금 보석 취소된 걸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미 감옥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고 함께 윤석열 권에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스페이스 끝판 토론도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 변이 누구냐 백재권, 홍석현, 뭐그 연결된 윤석열 뭐. 비밀 독대 했잖아요. 실제로 저는 와, 세 사람이 만났다고 여러 루트로 들었거든요. 그 이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이미 고발 뉴스에서 그 뉴스타파하고 이미 저 3년 전에 상세하게 보도가 다 나간 보도했고 저기 이상호 기자가 확인돼 윤석열한테 전화하니까 윤석열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가 뭘 술 먹고 다니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이미 그 술집 주인하고도 다 녹취가 돼가지고 예. 나온 얘기까지 다 알려줬어. 그거는 뭐 더 볼 것도 없는 얘기야. 왕이 될 상이냐 막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 백재권은 뭐냐 쉽게 하면 홍석현이 딱 깔리라고 거기는. 예. 홍석현 쪽 사람이 윤석열이 불러다가 이제 세게 지금 제가 그 당시 1심에서 그냥 검찰이 박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찍어 눌러 이 지시를 하려기 위해서 관상관을 앉혀놓고 아이고 우리 윤 검사 대통령 대상이네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난리 쳤다 윤석열이가 헷가닥 가가지고 네,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지검이 저한테 5년 구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백재권이 말이 안 되냐면 이걸 홍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그 저쪽은 천공 건진 저거하고 그 백재권하고 종목이 달라. 종목이 다르죠. 종목이 완전 다르죠. 두 종목이 네. 던진 천공은 이거 있잖아 방울 이거 아 이거 백지권이는 거 이거 수압 이거 들고 다니면서 땅에서 이거거든 든 게 다른 거야 이게 그렇죠. 절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렇죠. 풍수지리 그다음에 수맥 그다음에 관상 오 집안은 우환이 있구만 집안은 우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주 팔자 보는 사람들이나 이거 이 종목 다르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그, 백재권이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작년 거 보면은, 권진 청구를 엄청 깐다고. 권진 청구를 까면서, 이 정권을 가까이 만든다. 아. 네, 그리고 자기한테는 물어보러 온 적이 없다. 왜? 그쪽은 권진 청구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뭐, 풍수지 좀 하고 물어본 적이 없다, 정권이. 이제 와서 근데, 백재권이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반전이죠. 이거, 말이 안 맞는 게. 백재권이는 아직도 부인도 신도 안 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뭐 천공이든 여기든 그냥 천공 비슷한 이렇게 수염 난 사람을 하나 찾은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도 또 뭐 풍수를 봐 마침. 예. 그래도 뭐 천공 도사보다는 그래도 겸임 교수라도 하는 교수가 나을 것 같으니까 예. 여기다가 잡아다 끈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예. 뒤에 칼 꿇고. 아니면 홍석현이가 추천했을 수도 있고 홍석현이가 백정원에 데려가서 이놈으로 하자고. 왜냐하면 천공이라고 천공이나 건진 확인되면. 괴멸적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백재권이다 해서 가짜뉴스다 하는 식으로 우기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또 제3의 무속인 물론 풍수지리하고 관상가야지만 제3의 어찌됐든 비과학적인 역술임 비슷한 사람이 개입한 거로 판단하고 있죠. 아니 근데 뭐 전 농담으로 이랬어요. 그렇게 수염난 사람 찾을 거면 그냥 김어준 잡아다가 했다고 하라고. 아. 수염났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 세계를 잘하는 분들은 또 이제 무당과 지간은 다르고 또 백재권은 풍수가 아니다라는 의견. 자훈 선생님 같은 분은 백재권 풍수가가 아니다. 이게 진짜. 아, 자훈이. 예. 자훈은 그 사람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예. 그러니까 종목이 다른 걸 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무당과 지간은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제 풍수지리학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국정에 개입의 풍수지리학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백제건이든 천공이든 백공이든 만공이든 김어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결정 의사 결정에 왜 비밀리에 사인이 갔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 비밀 왜 사인이 국가 정보 시설에 군사 비밀 비밀 구역에 갔고 왜 이 결정에 개입을 했냐? 그리고 왜 그때는 공개 안 하고 갑자기 지금 공개하냐? 그 근거가 뭐냐? 지금 공개한 거 뭐냐? 내 나라 왜 공개했는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증거가. 이걸 묻는 건데 그게 백공이든 천공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맨날 여기는. 엉뚱한 건 맞고 네. 사실 이 사건을 제가 주목하고 스픽스에서 금요일 끝판도로까지 할 이유는 뭐냐면 추미애가 징계를 청구할 때 윤석열 징계를 청구할 때 첫 번째 항목이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의 비밀리에 독대란 겁니다. 그때 그러면 왜 독대를 했냐. 배 대표님의 JTBC 태블릿 온에 대한 아주 치열한 문제 제기를 짓밟으려고 윤석열 만나갖고 걔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했을 거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백제본인도 있었다는 거고 이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꼭 우리가 이슈로 다뤄봐야 될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윤석열과 홍석경과 백제본 사이에서 뭘 논의했는지 그 자체 만났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보수 언론사주를 만나고 몰래 근데 거기서 만약에 베인대 대표를 엄벌하기로 청탁을 받고 엄벌했다 그러면 이건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저는 그거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는데 추 장관이 이제 이걸 징계하려고 뒤져보니까 그쪽 징계위에서 이제 이거를 반대한 게 저는 구형 5년을 때렸는데 검사가 이제 기소할 때 예상 구형량을 복카드에다가 적는데요. 그때도 5년 적었고 최종적으로도 이제 그 걔들 술자리 다음에도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변동 없으니까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이고. 자, 구형 5년은 정말 이 한국 신기록이었어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처음 아닌가요? 그때 구형 5년을 내린 이유가 저희는 구속되고도 내가 신문 광고를 10개를 내고 우리 독자 계속 집회하고 계속 주장을 떠드니까 검사가 이자는 반성할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서도 똑같은 유언비어 버틴 데서 정말 최고의 형을 하겠다 해서 5년 했는데 그러면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럴 줄 알고 5년을 적어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원래 카드에는 2년 정도 적었는데 이걸 나중에 되면 2년이 5년 올라가니까 5년으로 조작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정보공개 청구해놨거든요. 그거를. 그거 보면은 무조건 조작일 거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검찰 초기 수사 기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죠. 그거 조작했을 거라고. 근데 뭐 요것도 꼭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특갈비 수십억을 날림으로 쓴 거 부정으로 쓴 거 못지않게. 저는 저희들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조선일보 방상훈을 비밀 독대한 걸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홍석현이가 원래 보수 언론 사주를 검찰총장이 독대한 중앙님 독대하는 것도 예전에도 그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워낙 그 밤에 둘이 만나고 무슨 협잡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사건 관계자면 진짜 징계 사유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피름 그게 JTBC 태블릿 PC에 문제됐던 배 대표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구형과 실형이 선고됐는데 거기에 만약 진짜 그 사람이 협잡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홍석현, 윤석열 둘 다 무기징역감입니다. 그것만으로도요. 누구 부탁받고 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주목하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그럼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금요일날 끝반토론. 그것들을 너무 다룰 겁니다. 그 이슈로. 저한테도 알아보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됐고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끝반토론 저 가는데. 아 그러면 아마 김용민 김용민 목사님 임세훈 소장님 등등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임세훈 식당 이경 대변이 나오잖아요. 네. 그 금요일날 6시에 이제 저희 생방송에 네. 이제 이경 언니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경 대변인이 금요일에 임세훈 TV 안녕을 TV 나오고 이분이 끝나고 바로 갑니다. 예, 진보 중도 보수 연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번에 발언도 한번 하셨고요. 예, 좋습니다. 임세훈 소장님은 요즘에 또 어떤 일에 주로 가고 계세요? 이제 한 시간 냈으니까 아니 한 시간은 안 됐지만 한 시간 나려가니까 이야기 좀. 아 요새 또 애들이 방학이어가지고 집에서 밥을 또 챙겨줘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이고 육아하랴, 가사하랴, 투쟁하랴, 방송하랴. 근데 여기 아까 임세훈 식당 TV의 임센 임핵가님이. 저번에 한동훈 동네 집회 갔는데 못 봐서 아쉽다. 이번에 포항에 확실히 오시는 거냐? 네, 기차표 끊어놨습니다. 기차표 끊어놨습니다. 확실히. 제가 그날 연합 끝나고 정말 집에 정말 큰일이 있지 않고서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혁순도 온다는데 한번 붙어봐야죠, 가서. 엄마 부대 아닙니까, 같이.
임센 사장님 채통 떨어져요. 채통 떨어지니까. 예, 그냥 그런 분들은 외면하십시오.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단체들의 절반은 다 내가 아는 단체들인데 네. 나랑 같이 이 태블릿 조작 집회도 정말 많이 했던 네.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대구의 그 퇴사당인가 이거 정말 저랑 한 7년이 같이 움직였던 사람인데 네. 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촛불테이크 집회할 때마다 이 보수 떨거지들을 붙여주면은 포섭하기 쉬울 것 같아. 아, 오히려. 어, 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하면서. 네, 네.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죠. 어디가든지, 뭐, 사실 뭐, 같이 우리가 하는 뭐 오영국 대표라든지, 뭐, 강민구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뭐, 우리가 마이크 잡아서 안진걸 소장이나 김영민, 뭐, 소영글 대표가, 태블릿 투자, 그건 정말 우리가 같이 파헤치자 얘기하고, 우리 하면. 네, 네. 내가 돌아다녀서 만나야 될 애들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주니까 포섭이 더 쉬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들이 오면 간상회를 해주는군요. 간상회를. 진짜 포항에서 저는 그렇게 연설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항의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퇴진하자는 것도 있지만 그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태블릿 PC 1, 2 조작 의혹이다. 특히 태블릿 PC 2 같은 경우는 장시화 지조랑은 조작이 확실시 되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한테 항의할 게 아니라 집회로 들어오세요. 그 조작 수사 근거가 전부 다 박근혜 구속에 안되지 않았냐? 예. 박근혜 수사 억울하지 않냐? 저러면은 만만치 않을 걸요. 왜냐하면 어쨌든 변절했다 그래도 한 오랫동안 박근혜를 팔아먹어서 네. 태블릿 박근혜 얘기 나오면 동요할 수가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요. 약간 휘어 접어볼까요? 아니 뭐 저희는 좋습니다. 아니, 그래, 오셔서 그렇게 얘기 확 이게 아, 예전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 유배 갔다가 네. 탈출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본토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왕정이 야 나폴레옹 체포하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나폴레옹과 같이 전쟁을 병사들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나폴레옹 편으로 그랬죠. 다 처음으로서 나폴레옹 편으로. 처음에 유배된 데가 엘베섬이었나요? 엘베섬에서 나왔을 때. 예. 막 다 붙어버렸죠. 예, 그때 그래서 그 왕으로 복 왕정이 나폴레옹 체포라고 보낸 군대가 나폴레옹 때 붙어버렸는데, 지금 오는 최소한 지금 영남권 두는 단체들은요. 아니, 걔네들이 윤석열 한동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도 집회 오래 했지. 나하고 술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른 순서를. 보수 인사들 앞에다 딱 아, 그럼 이거는 강민구는 아, 다시 강민구는 다시 데려오고 강민구 대표님도 내려가자 그러고 다 예, 그래요. 오영국 투입하고 다시 조영환 예, 투입하고 다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포항에서 저희를 맞이하시는 손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제가 또 유연하게 저 정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저 순서는 이제 이번에 7월 30일 포항 4시,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8.15 광복절 맞이해서 광주에서 아주 대규모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붙기로 했어요. 광주 집회는. 그래서 화요일 4시 그리고 9월 10일은 충주에서 일요일 날 4시 이게 진보 중도 보수연대 범국민대 쭉 가고요. 그다음에 8월 19일 날 한동훈 장관 동네 한 번 더 진보 중도 보수연대 이번에는 한 천여 명 넘게 진짜 대규모로 저번엔 수백 명이었다 이번엔 수천 명으로 쳐들어갈 겁니다. 예.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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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주옥순 이런 분들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저 촛불 집회 나갔을 때도 그렇게 예. 많이 나갔지만 그분들 직접 대면해서 맞불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어. 아이 그럼요. 저도 제가 참여됐을 때나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 할 때는 단 한 번도 저는 마주치지도 않고 피해 다니는데 저번에 이제 촛불 행동하고 있는데 김상진 씨하고 안정권 씨하고 엄청 결혼. 그러니까 김상진 안정권 이런 애들은 이거 완전히 그냥 뒤늦게 들어온 애들이고 주옥순 같이 말하더라도 정통 보수거든. 거기도 네. 이거 달라 사실. 오래된 오래된. 네. 네. 그러니까 신인식이라든지 구보수.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 그때 그 이 뭐 탈북자 늦게 오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보수운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 신혜식 씨랑 그래도 최근까지 연락 좀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네. 이제 아까 이제 전광훈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저 아첨하는 게 아니고 혁명을 해야 되겠다. 우파 혁명을. 한마디로 윤석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네. 혁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하는지 보면 아마 그 윤석열 김건희 만 이제 흔히들만 변제에서 윤석열 김건희 만세했던 분들도 동요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고속도로 게이트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면서요. 지금 네. 아니 전광훈이가 혁명한다 그랬는데 혁명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거든. 근데 윤석열 밑에서 무슨 혁명을 합니까? 윤석열을 쓸어내리면서 혁명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고속도로 게이트는 오늘 이제 상임이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1시 20분에 뭐 민주당대로 내일 뭐 반박 기자회견 한다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제가 민주당하고만 붙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 민주당이 오히려 제대로 대응 못 한다고 저희는 또 민주당을 감시, 견제, 압박하는 민간 단체들이기 때문에 1시 20분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잘 제기한 강두권, 김두관원. 김두관원 탄핵까지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같이. 그 다음에 우리 민간 단체들, 내일 국회 1시 20분에 오늘 온일원과 국토부가 했던 거짓말과 정말 말 함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이 행태들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규탄하고. 그리고 온일원 꺼져라. 사실 땅 주인, 집 주인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아니, 나와 본주인이 그냥... 나와 본주인. 지금 어떻게 두 달이 돼도. 아니, 본인이 무슨 뭐 그 집안 뭐야, 집사야 뭐야. 왜 대변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온일원만 내시고서. 끼어 웃겨요. 그리고 저는 이게 웃긴 게요. 처음에 이제 백지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오늘의 상임위에서의 원희룡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 무조건 강상면으로 하려는 예,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지금 예. 심지가 딱 굳어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여기가 너무 최적화돼 있고 예. 왜 최적화되냐 물으면 또 대답을 보고서는 없어요. 네, 없어. 문서도 없어. 구두로 했대. BC도 안 했대. 2조짜리인데 BC가 뭐냐면요. 편익 분석, 실익 분석. 그러니까 가격을 이게 제일 우리 이제 국민들 네. BC는 다 이제 아실 때 BC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2조짜리가 일로 회 꺾이냐고요. 근데 괜히 민주당이 정치 쟁점화해서 그렇다. 이게 뭐 프레임 만드는 거다. 게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안 한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게이트라고 하든 뭘 하든 하면 되지 될 거 아니야. 예, 예. 이유를 얘기하고 아,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지금 김건희 윤석열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작정을 작정을 했어요. 작정. 강변하잖아요. 그게 맞다.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순방 가서 처음에 백지한다고 그랬다가 얻어 터진 거 같아요. 처음에 조인트 까이고 예, 까인 다음에 거기 가서 똑바로 이쪽으로 넘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미디어치 키비씨님께서 진짜 잘 적어주셨네. 키이님께서 빛이 없이 느낌으로 변경. 이 정도의 느낌적 아니 심리적 핵공유 상태 그렇죠. 심리적 보고서 있는 상태 네. 심리적 집합이니까 네. 심리적 보고서로 네. 강상면하기 좋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네. 원희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관련된 그거 왜 회의를 안 했고 회의록이 없냐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대. 아, 그 말도 했죠. 뭔 소리야.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뭐고 지금까지의 그 백지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건 없어요. 자료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다녀 이거. 아니 국정 운영을 마음으로 하나 심리적으로 할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느낌을 강조하는 거야 이 정부는. 예 아무튼 정말 타도하고 퇴진시켜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 아니야. 오늘 또 한동훈 정말 망을 쏟아내더라고요. 뭐 장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구형도 1년만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정권은 민주당처럼 재판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이 법사위원들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아니 왜 죄 하나 성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저러고 있어요? 또? 말려 또 맨날. 이재명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도요.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개입하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니까. 계속 물타기를 들어가는데. 물타기하고 민주당 입만 열면 민주당을 제1야당을 와 개무시해도 그런 개무시가 없어. 저렇게 한동훈한테 짓밟히면서도 한동훈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태블릿 PC를 절대 안 들겠다는 게 민주당 법사위 놈들. 난 더 용서가 안 돼. 저렇게 짓밟히면서도 네. 한동훈한테 짓밟힐지언정 태블릿 PC 인신은 우리가 은폐하겠다. 이런 놈들이야.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한동훈이 그러니까 지금 무시하고 막 약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거 무시하고 이거 뭐 괴담이라며. 우리 이걸로 약올리면 안 돼? 이걸로 좀 약이라도 올리면 안 될까? 할 수 있죠. 약이라도 올리면 되잖아.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완전 조작범이라던데? 왜 변호인제 고소 못하냐? 너 잘난 놈이. 그렇죠. 이 말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 그 말도 안 한다는 거 뭐야 네. 진짜. 저는 이렇게 너 조작범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법사위원들이 이런 거죠. 태블릿 PC 1, 2, 특히 2를 공부해가지고 진짜 치밀하게 따지던지.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 자신이 없다 아직 공부가 덜 됐으면 다른 이슈로 한동훈을 제압을 하던지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권도 물어봤어요. 검경이 인지했는데 수사 안 하냐. 한동훈이가 뭐 느낌으로 수사합니까 그래. 느낌으로 니네 보고서 썼다며. 그러니까 느낌으로 도로 변경한 놈들 느낌으로 심리적 핵공유 상태라면 집할 그러니까, 상태고 그리고 그동안 좋아하잖아. 검경이 인지해가지고 전격 조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놈. 아, 맨날 끝에 그 가서 박범계하고 이제 둘이 소꿉놀이 농담 따먹기에 이제 이거 볼 가치도 없어요. 계속 그냥 따먹기만 농담 따먹기만 한동훈하고 박범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약을 살살 올리면 안 돼? 무의미한 거. 난 차라리 약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 네네.
굉장히 아유 편한... 맨날 토요일마다 집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한다던데 괜찮으세요 가족들? 그런 말을 하던지 그런 네.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렇죠 그 이야기 해도 그 말을 하던지 거기 그 집회 그게 경찰들 불러가지고 압수수색 안 해요? 그냥... 그 주거침입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안 물어보면 안 돼? 아 주거침입 아니 동네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라도 말하면 예를 들면 그런 약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만 언급하기 좀 부담스러우면 그 우리 당의 전 대표 송인길 전 대표도 그렇고 진보 중도 보수 연대라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뭐 안진걸 씨도 있고 임선 씨도 있고 박진영 씨도 있고 김용민 목사도 다 아니, 그런 사람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 정도는 아니 제디 잘났다는 게 아니라 보호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동네에 갔으니까. 근데 방송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다 가서 동네 과장이 방문 갔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안 시끄러웠냐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냥 멍하니 당하고 있겠다. 내가 그때 오늘 전광훈하고 신혜식 대표한테 그랬거든. 전광훈이 감옥 두 번 가고 전부 다 윤석열이가 집어넣었습니다. 중앙정부. 네. 어떻게 자기 감옥을 집어넣은 놈을 만세 촬영할 수가 있냐. 이건 매저키스트 아니냐. 근데 나는 지금 법사위 애들 한동훈한테 집합치면서도 태블릿만큼 못 뛰겠다는 이거 매저키스처럼 보여요. 하는 게 보면은.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어쨌든 조사 박근혜 대통령 그 조사하고 수사한 거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조사하셨죠. 그렇죠. 그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응원하셨어요. 그럼 아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있는데요? 무슨 이 책 들고 조작범이라는데 이런 얘기도 못해?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 3자인 것처럼 하면 돼. 왜 고소하냐고, 고소하냐고, 그 말도 못하고. 이상한 놈 아니냐. 흔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 3자인 것처럼 현재 실제로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 변 대표님 최근에 매불쇼 나간 거 지금 180만 명이 봤더라. 혼자 나간 거 막. 송영길 대표님 대담한 게 160만이 넘어갔고요. 이건 완전히 이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수사 잘했고 민주당에서 너 잘했다고 칭찬한 건데 희한하게 이 사람만 이러고 있다. 조작범이고 범인이라는데 왜 가만 놔두냐. 맨날 그리고, 집회한다는데 이거 뭐냐. 그리고 이화영도 접견을 못하게요. 그 정도도 못하겠어? 예. 근데 저거는 참 저거는 접견 거부가 코로나 네. 코로나 이외에는 저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한동훈 지지 정도가 아니면 법무부 교정국이 이러면 교도소에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무부 교정국이잖아요. 법무부 교정국 차원에서 결정 못해요. 한동훈 차원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죠. 적경 거부가 지금 뭐 다른 이유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이유로 뭐 무슨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거 말고 적경 거부가 안 되는데 무슨 사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예. 서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요거 산삼수밀 좀 드세요. 힘드시네. 제가 따드릴게요. 처음엔 제가.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막판에 가면 막 화를 내. 저기 이제 임 소장님은 저희가 산삼수 먹는 동안에 이번 주 방송 홍보 좀 하세요. 임센식당 애청자님들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3만 7천 돌파 눈앞이네요. 구독자. 네. 예, 36,900명. 아직 배가 고픕니다. 예, 인사이트 네. TV 25,400명. 우리 미디어치 35만 2천 명. 네. 안진걸 TV 11만 2천 명. 그래서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스피스 빡친 당 가시고 또. 네, 빡친 당 가고. 내일은 아침에 서울의 소리 있는데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아, 상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상을 드립니다는 이제 당분간 잠깐 멈추고 다른 식의 포맷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네. 그거 하고, 1시 반에, 아, 1시 20분, 1시 반이죠. 1시 20분이었나? 1시 20분에 1시 20분에 오늘 온일용 규탄 반박 네, 기자회견 기자회견 저희 양평고속도로 관련하는 기자회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시 좀 넘어서 스픽스 녹화를 합니다. 그 토요악자지 그 벤 대표님이랑 같이 출연하시는 네, 거죠? 같이 가는 거고 네. 그러고 이제 또 네, 금요일은 아 진짜 나 지금 일정이 금요일은 저녁에 생방송 이경 대변인 나오는 거 함께 임산식당 하고 TV. 함께 하고 금요일 5시 50분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스픽스의 끝판토론 7시 50분에 가는 일정입니다. 예, 변 네. 대표님 이제 방�송 이번 주로 뭐만 있으세요? 저는 내일 지금 변강세 변강세가 있죠. 변강세 예, 지금 변강세가 그래도 좀 다시 지수 좀 회복돼가지고 예. 그럼 좋겠습니다. 그 금요일마다 이제 매불쇼를 한 번 더 나가요. 금요일마다. 예. 아, 금요일 2시에. 뭐 뉴스 나가요? 매불쇼 2주에 한번 나가나요? 아니, 매주 나가나요? 매주 금요일에 나가요. 예, 매불쇼에. 아. 오늘 수원 난장판도 아까 올라가 예, 있던데요. 수원 난장판 올라갔고 네. 이번에 금요일이면은 제가 이제 아마 포항의 맞불 집회 참여하는 단체들 내가 다 입수할 것 같은데 내가 다 소개 하나하나씩 해 드릴게요. 어떤 어떤 놈들인지. 그구 단체들 변절 역사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재밌겠네요. 변절 역사. 예, 지금 서승만 TV 서승만 개그맨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치 소개했어요. 미디어치 소개 안 했는데 35만 2천 미디어치 제가 돌파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희 산삼수맥도 먹었고 광고를 마지막에 나가는 걸 할게요, 등리님. 예.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날, 아니 일요일날 포항집회에 대거 갑니다. 전 토요일날 양평군청 앞에 그 고속도로에 규탄 촛불집회 가요. 서울 촛불집회 안 가고. 서울 촛불집회 발언해달라고 연락 왔는데. 예, 예, 예. 제가 연락해보겠습니다. 예, 예. 가시는 게 좋겠는데, 서울 아니, 지금 저희 아주, 그냥 아, 마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책임질 우리, 사람이 아, 맞습니다. 우리 김세진 TV.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빠짐없이 오시는 분이거든요. 김세진 TV님, 이번에 포항집회 오시죠? 예, 오시면, 뭐냐, 유튜브 대표로 발언 한번 하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짧게 짧게 많은 분들이 발언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변대표님 혹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여튼 저는 이제 갑자기 이 포항에 이 변절자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네. 편하게 난 포항에 휴가 갔다 온 자세로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일터리 멀어지겠네. 어깨가 무너 바닷가던데, 그러니까. 집회 장소 바닷가여가지고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대의 대표는 이번 주 모르지만, 광주 집회는 갈 거예요. 네. 어쨌든 오영국, 최대지, 변희재, 뭐 조영환, 강민구가 박근혜 대통령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보수에서 그 바닥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네. 그런 사람들이 촛불과 집회하는데 늘 같이 집회했던 이런 사람들이 싸운다. 난 그 결정적인 원흉이 박근혜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거를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실을 얘기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입 다물고 지금 그 유영아가 맨날 그 윤석열 만세 부르다니까 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악은끼리 싸우고 있는 거 우리 이 그렇죠, 문제에서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대구에 박근혜 사진 갈까 하다가 야, 이제 더 이상 가기 싫다. 내가 그냥 글만 쓰려고 그러는데 요 부분에서 내가 칼럼 하나 쓰려고 그래요. 제가 쓰면 어차피 박 대통령 사진에 다 들어가니까. 침묵의 대가로 보수가 갈기갈기 찢기고 그러니까 주옥순하고 저하고 15년 관계, 15년 관계. 네. 싸움 났잖아요, 벌써. 이거 누구 때문이야? 주옥순이 뭐라 그러냐면은 박근혜 지금 윤석열 그 취임식도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태블릿 조작 범죄까지 덮고 가는 건지 박근혜가 그걸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에서. 그래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종북 좌파로 다냐 김용민 목사님 딱 굽어가지고 예. 자 임진, 북한 싫어합니다. 참고로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네, 뭐 벌써 이제 벌써 수요일인데요. 폭염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저희가 가는 포항이 또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뭐 그 폭염 따위는 폭염 따위와 그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도 은근 걱정되네. 근데 또 그런 분들 오신다니까 엄청 보면 가끔 엄청 과격하더라고. 무섭죠. 과격한 분들 많이 나와주세요. 저희는 평화주의자니까 네. 무섭지만 뭐 포항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미디어치 임센식당 인사이트TV 안진걸TV 공동방송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셔서 저희도 더 힘이 납니다. 안진걸TV는 내일 저녁 5시 50분에 교육 전문가들 모시고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금요일날 임센식당 안진걸TV 네. 공동으로 이경 대변인 그리고 변희 대표님은 끝발토론 스피스 끝판토론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으니까 많이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산삼순백하고 스픽스에서 봬요. 스픽스 산삼순백 마이봄 네. 체크 고맙습니다. 네, 광고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